못하게끔 온 우주간에 마들과 지상에 와가지고 있는 모든 마들이 방해 공작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체 마왕들을 우주간이나 세간이나 있는 마왕들을 모두 항복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이 묘법연화경 강의옵시다. 하여금 오늘 묘법연화 첫 강의 시간에서는 본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묘법연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묘법연화를 공부를 했다 그러는 사람만 해도 묘법연화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간에 왜 이 묘법연화경 강의를 방해를 하는가, 마들이 또 전체 우주간의 마들 항복 받은 얘기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들을 모두 항복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떳떳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강함이 입도 못 열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전체 처리를 하고 난 지금 마당에서는 여러분들도 그 내막을 깊이 좀 아시는 게 좋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에는 묘법연화 경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점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난 뒤에 묘법연화의 법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강의는 전파 매체를 통해 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미륵 부처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미륵 부처가 인간이 만드는 게 미륵 부처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묘법연화경을 대하는 태도부터 전반적인 걸 다룰까 하니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듣고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가 그것이 행해졌을 때라야 묘법연화를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그러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전반적인 것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 미륵부처 강의치고는 초라하지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질 않으나 지금 이 법당 안에는 천상 식구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볼 줄 알아요. 얼마나 그런 짓입니까? 묘법연화 반등경 강의 이 제목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묘법연화경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묘법연화경 뜻이 무슨 뜻인가도 제목 자체부터라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묘법은 모든 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의 제목이에요. 그 경의 전체가 드러나가 있습니다. 드러나가 있는데 묘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역으로 하면 묘한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열왕경 연화가 뭡니까? 연꽃 아닙니까? 묘한 법의 연꽃과 같은 경이다. 연꽃과 같은 경이다. 이 말이지. 증명을 하면 묘한 법이 무슨 법이고 무엇을 두고 묘한 법이라 하는가? 무엇을 두고 묘한 법이라 합니다. 이거 자체부터 알아야 됩니다. 묘한 법은 세간법과 우주관의 법, 양음짝이라는 것을 묘한법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간법이 양이 되고 음이 묘한법은 세간법과 우주관의 법. 세간법은 무엇을 세간법이라 하느냐? 세상에 드러나가 있는 법, 여러분들이 묘법연화경 책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 법도 세간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세간법에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간법만 볼 줄 알았지 그 속에 우주관의 법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들이 모르는데 어찌 불자들이 알 수가 있느냐? 부처님 경전에는 문자로 된 세간법이 그대로 있고 이게 이 문자가 이제 그런 이런 문장은 뭐 한글로 하자. 문자로 된 세간법이 있고 문자 속에 수리로 된 일부 문자와 수리로 된 우주관의 법이 담기고 있어요. 여법연화경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백천만억이다. 안업따라 삼막삼벌이다, 반야바라밀다다, 이러한 용어들이 전부 다 우주관의 법이다. 우주관의 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양문짝을 해가지고 있는 경이 부처님 경전, 대부분의 경전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으나 집략적으로 대가 있는 데가 어디냐? 우주관의 법과 세간법이 때가 있는 것이 법화사문경. 법화사문경인데, 법화사문경 아십니까? 절에서 법화사문경은 배웠잖아요. 법화가 사부경인데, 이놈의 잘못된 중들이 삼부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법화사문경이라고 불자들로 가르치냐. 법화사부경. 법화사부경이 뭐냐? 정법만나 바라밀다 신경.
불양이경 여범연화경 감보연보살 행법경 이 넷이 법화사부경입니다. 이 법화사부경 중에서 지금까지 서생의 강의를 정본반야 바라면서 신경했고 무량이경을 했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범연화경 강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범연화 방등경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건 8년에 걸쳐서 매범연화 해설경이 나옵니다. 해설경은 무슨 해설경이냐? 이거를 방등경 또는 해설경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매범연화경 경전을 펼치보면 문자에 있는 그대로만 끄달려가지고 공부를 하다보니 여기 이거를 정확하게 아세요. 묘법연화 묘한법에는 세간법과 우주간의 법을 얘기로 하는데 부처님 뜻이 담긴 건 문자에서 25%가 담기가 있는 것 같은 건 우주간의 법 수리의 문자에는 75%가 담기고 있습니다. 부처님 뜻이. 부처님 뜻이. 이게 1.3으로 담기가 있다. 비율이 1:3인 여러분들이 묘법연화경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책 전체를 섭렵을 해가지고 전체의 부처님 뜻을 다 알았다 해도 25%밖에 모른다. 그러나 25% 묘법연화경 전체 대의를 아는 자가 있었더냐? 있었더냐? 소생이 볼 때는 한 명도 없었다. 묘법연화를 공부를 한다는 자들도 기껏해야 문자에 담긴 뜻에서 10%를 알았다. 10% 정도 알고 지가 그들먹거리고 가사장사 빚고 말이지. 그들먹거리면서. 자, 10% 대 90%. 부처님 뜻 90%는 모르고 10% 안다 그러는 거는 눈꽃만큼 아는 그걸 가지고 가사장사 믿고 그들 먹겠다 이 말이에요. 불자들한테 정거가 공부 깊이 해서 바르게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10% 정도로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우주간의 법 75% 되는 뜻이 이게 큰 뜻인데 이것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제 바깥에 드러내야 돼. 안에 수림만 가지고 감춰 놓을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드러내야 돼. 그래가지고 드러내놓은 것이 바로 해설경. 이 해설경은 음양장을 한 것을 전부 다를 드러낸 것이 이 해설경이다 이 말이 전부 다 바깥으로 공중에 다 드러내는 것이 해설경이라고 하는데 이 해설경을 방등경이라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깊이 안 하셔가지고 공부를 한 분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 원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 방각 원은 동그라미를 얘기해요. 이거 저 몇번 전에 공부하는 분들은 분명히 알으셔야 된다. 원은 동그라미를 얘기해요. 동그라미를 원이. 방은 사각형을 방이. 각은 삼각형. 이래가지고 이거를 천지인으로서 얘기합니다. 이는 인간들을 각으로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진리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요만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원방각은 천지인으로 상징을 한다 그러는 걸 아세요? 그러면 방은 무슨 뜻이냐? 방의 뜻은 우주간의 사방으로 펼친, 사방에 있게 되게 되면 팔방이 있지 않습니까? 어? 팔방에 있으면 십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퍼져나간 것을 방이라. 사방으로 퍼져나간 방이라. 근데 사방으로 퍼져나간 게 전체적으로 테두리로 봤을 때는 사각형 안에 들었다. 이것은 전부 다 펼쳐진 것을 얘기해요. 우주간에 펼쳐진 방. 아시겠습니까? 펼쳐진 걸 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펼쳐지되 공평하게 펼쳐졌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펼쳐진 것을 방등이라. 공평하게 골고루 펼쳐진 것을 방등이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주관의 법과 세관법이 전부 다 드러나나 나오니까 드러난 이것이 전부 다 퍼져가 있는 그 내용들이 퍼져가 있는 길이 우주관에 펼쳐진 경이다 이리 돼가지고 우주관법이 펼쳐진 경이다 이리 돼가 이것을 묘범연합 방등경이라고 합니다. 또는 해설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등을 전문 공부를 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방등을 경호하게 왜곡한 자가 누구냐? 그점체 경호하게 왜곡을 한 자가 뭐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수사리다 이 말이 문수사리. 문수사리가 마왕이다 이 말이에요. 마왕. 문수사리가 똑똑해서 묘범연합경에서 부처님께서 사리자야 문수사리야 똑똑해서 불러준 게 아닌데 이 마왕이 돼가지고 하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꼭 찍어가 문수사리야 이거 깨우쳐라 문수사리야 이거 깨우쳐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알겠습니까? 문수사리가 마왕이 상세하게 마왕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내가 강의를 하는 가운데 왜 문수사리가 마왕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교계에서는 폭탄적인 사실이에요. 선생님, 이 방등경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을 제일 방해를 한 자가 이 마왕들입니다. 그냥 문자로만 된 묘범연화경을 강의를 하는 것 같으면 별반 문제가 없으나 우주간의 법이 들어가 있고
한 이 반금경을 여러분들 보고 강의를 하게 되게 되면 제가 미천이 솔밭 다 드러나게 그때가 있잖아. 아시겠습니까? 이 묘범연화경은 어느 환경이라도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 문수사리가 옛날 중국에 천태지자대사로 왔을 때 문수사리의 후신입니다. 이 양반 후신 아시죠? 후에 태어나는 사람. 여러분들 나중에 일본 북방도 문명에서 내가 소상하게 여러분들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그만이다 하고 알고 있는 이 자체가 크게 잘못된 마왕의 술수의 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래 죽을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것 같으면 이 육신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알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묘범연화 해설경을 우주관의 법과 세관법 모두가 드러내놓은 것을 방등경이라. 여러분이 한 건 한 건씩 가져온 것이 그 전부 다 방등경. 묘범연화 방등경. 이 방등경을 이 천태지자라라는 이자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묘범연화경을 장본인이 없이 부처님 뜻을 지 맛에 안 먹는 것은 뜻과 자로 고치고 이자가 여범연화경이 소생이 이제 소생 신분도 서생이 이제 완전히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소생이 옛날에 구마라접 삼장으로 그들이 이름 아는 삼장 이름 부끄럽습니다. 구마라접으로 왔을 때에 이 묘범연화경을 한문화 경전을 경을 번역한 것이 소생이었어. 소생이 전생올시다. 그때 분명하게 묘범연화경을 27품 묘범연화경으로 했는데 이 천태지자라고 하는 이자가 마왕문수의 후신이다 이 말이에요. 문수사리에 이자가 와가지고 28품으로 교묘하게 만들고 그것도 본문 강의에서 상세하게 그 제바달라품이 제11견보타품에 소속하여 있는 경을 따로 띠내가지고 제바달라품 해가지고 별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1품 그거 뭐 어? 넓기는데요. 뭐 저래 너발대발 해서 여리사는 알란지 모르겠나. 아까 우주관의 법은 수리로서 일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1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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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품 3품마다 수리가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을 11품 이하의 수리의 체계를 전부 다 허물어뜨리나 않았습니다. 이자가 천태지자. 이자가 지혜가 상당히 있는 분이 되다 보니 분이 아니라 여기 이만큼 저는 나옵니다만 요구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왜곡을 해도 겨냥하게 27분짜리를 28분으로 만들어보는 수리체계가 11품 이하에는 흐트러진다 이 말이에요. 우주관의 법. 문수사리가 우주관의 법을 좀 잘 아는 피해. 완벽하게 다 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당하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런 자가 되니까 28분, 27분짜리로 28분 만들면서 수리체계로 늘어나. 그러고 반등이라는 것도 이 자가 천태오시 그런 천태오시가 뭐냐? 부처님 법설하는 거를 다섯 부분 한 거예요. 천태오시야. 암시, 방등시, 반야시, 그 다음에 법화열반시, 뭐 하나 빠졌네. 하음시. 하음시 아니지.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하음시가 맞는 거 아니야. 천태오시라는 이 아함시가 맨 처음 부처님이 법을 설했을 때를 몇 년간 설했냐? 8년간 설했어. 8년 방등 이게 21년 법화 열반 8년 방등이 6년이던가 여기까지가 40일이 나와야 되는데 반나시 따지는 좌우지간에 41년이 걸린다. 그럼 12년 방등이 12년 아니 암을 12년이라 그러고 방등 8이구만. 4년을 보태가지고 부처님 전생담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부처님 전생담 이야기 들어보셨는가 모르는데 참나학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사슴의 왕이었을 때 어떻게 했고 전생담이 쭉 나오는 거로 체험 안 했어요. 이 자가 머리가 비상한 겁니다.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내 이제는 부처가 무슨 한이 있겠나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번 이 경이 강의가 한을 떨어내는 강의입니다. 소생한테. 왜 그러냐? 석가모니 부처님 오셨을 때 내가 아들 라울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문수사리가 내 아버님 독살을 하는데 죽음이. 그래서 그거는 뒤편에 내가 얘기를 쭉 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자가 교묘하게 천태오시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방등시이라고 해서 이 이름을 딱 써버립니다. 그러니 방등시 8년에 설법한 거를 모든 중생들이 그게 방등경인 줄 안다. 그게 방등경인 줄 알도록 착각을 해요. 처음부터 방등경인 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방등시 그라고 이름을 써버리죠. 이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요. 뒤에 방등경을 우주간의 법과 세간법이 하나가 되어가 드러난 사방으로 펼쳐진 이 법의 경을 무색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방등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여기에 속한 경전이 모두 방등경전인 줄 사람들로 착각을 시켜.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방등경 얘기가 통 앞에서는 안 나옵니다. 마지막에 가서 감보현보살 행법 중에서 방등경 말씀을 수없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방등경은 세상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걸 자 지금까지 방등경이 세상에 나온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이 반등경은 세상에 나온 바가 없다. 서생이 이 세상에 와서 미륵보살로 왔다가 하도 이 미륵보살 죽이려고 그러는 바람에 도망도망 내빼고 내 역경사 여범연화 본문 강의 이전에 여러분들 보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 이야기는 누가 기록하라고 얘기를 해두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은 지금까지 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았으면요. 난리가 났어. 마그를 지금 항복을 다 받고 난 마당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이 얘기를 밝혀. 이 반등경이 세상에 나온 것은 서생이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여범연화 해설기. 여범연화 해설기. 이 여범연화 해설기는 우주만화법과 세간법이 전부 다 해석이 되어가지고 문자로 다 드러나가 있어. 그래서 이 여범연화 반등경이다 이라는 것도 해설경이다 이라는 것도 여범연화 해설경 하면 뭐 간단하겠지만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등경이 과연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등경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범연화 반등경 같으면은 세간법과 우주관의 법이 어우러진 연꽃이 방금 사방이라고 말씀 안 드렸을까? 어? 사방에 가장 한 경이 이렇게 세간법과 우주관의 법이 어우러진 연꽃이 사방에 가득한 경 여범연화 반등경 그래서 아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부득부득해야 여범연화 경험 하더라도 이 강의가 한 1년 반이나 2년 가야겠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 다 설해주고 가야 되는 때문에 소생도 많이 어떤 때는 뭐 시간이 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간법과 우주관의 법이 어우러진 연꽃이 사방에 가득 핀 경 아시겠습니까? 방등경 그런 것 같으면 부처님은 연꽃을 어디다 비유를 하셨느냐? 연꽃 이파리 아시죠? 둥근 연꽃 이파리. 둥근 연꽃 잎이 정범 반야 바라밀다 신경에 해당을 합니다. 정범반야바라밀다도 원래 명칭이 반야바라밀다입니다. 반야바라밀다 아시겠습니까? 반야바라밀다인데 반야바라밀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반야바라밀다 신경은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법 망해라 망해라 그러고 뽕땅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번역을 했느냐 그러니까 당나라 현장이 번역을 했다. 당나라 현장 이름이 돌놈이다 이 말이. 마왕 중에 마왕이.
많이 번역을 받았은 경우 제일 잘 되었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거 채택한다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성들이 대부분의 독각성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각성 해서 반야바라밀과 신경을 원칙대로 충실하게 만들면서 그 반야바라밀과 신경과 차별화하기 위해 가지고 정범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범 반야바라밀과 신경 공부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범연화 공부 들어가는 분은 필수적으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권 이파리 물어에 떠가 있는 대함의 바다에 대함의 바다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있는 영권 이파리가 정범반야바라밀다 신경 정범반야바라밀다 신경은 설주가 누구냐? 바로 우주의 어머니이신 간세음보살이 설주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라 간세음보살님이 설하신 게 이 바탕을 설했다 이 말이지. 여기에서 이 연꽃 이파리에서 나오는 게 연꽃줄기지 않습니까? 물 속에 여러 장기가 있지만 연꽃줄기 아닙니까? 이 연꽃줄기가 무량이경이다. 연꽃줄기 꽃대가 무량이경. 이 꽃대 위에 핀 화려한 연꽃이 이 연꽃이 바로 묘범연화다. 이 연꽃이 묘범연화 연꽃 안에 암술수술 노란 암술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것이 간모연보살 행법경이다. 한송이 거대한 연꽃의 비유를 해놓은 것입니다. 묘범연화경이다 이 말. 한송이 거대한 연꽃의 비유를 해놓은 것입니다. 묘범연화. 우주관에 여러분들 우주관 우주관 그러니까 실감 안 나지요? 허공을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저 수많은 별들 세계 아십니까? 그 전체를 한 송이 거대한 연꽃의 비유를 한 것이 법화사부경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를 한 송이 거대한 연꽃의 비유를 해나라는 것이 묘범연화경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이 묘범연화경을 사방에 우주관의 법과 세관법을 드러내가지고 사반에 펼쳐놓은 것이 묘범연화 방등경이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묘범연화 방등경이다. 아버지 니는 이거 안 열어도 된다. 가면 안 될까? 그 사방으로 펼쳐놓은 것을 방등경이다. 그러면은 제5인 묘범연화 방등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송이 거대한 연꽃처럼 비유를 우주 전체, 우주 대공 속에 있는 우주 전체를 한송이 거대한 연꽃의 비유를 해놓은 말이 묘범연화. 요 법은 우승안의 법이 들어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 세관법하고 한송이 거대한 연꽃처럼 비유를 내다 것이 바로 묘범연화인데
이것을 제 마음보다 풀어 흩어가지고 사방으로 펼치는 것을 여범연화 반댕댕이라 이란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이거 재워주고 다음에 여범연화를 공부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여범연화를 공부하는 자세. 이 얘기는 깊이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범연화는 머리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머리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 머리로서 지금 내가 가르쳐 준 거 메모했다고 석사 암기해가지고 지가 떠벌리고 잘난 척 일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 한순간에 마구니로 돌아가서 마방으로 돌아간다. 하나 마음으로 공부를 하라. 이 말이 쉽고도 상당히 어려운 말이 되는데 여범연화를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 조건이 안 갖춰지면은 여범연화 공부하지 마세요. 조건이 안 갖춰지는 자들이 이 여범연화를 공부를 하면은 마왕이 돼가지고 마왕한테 힘만 실어주가지고 마왕들의 법력이 세진다 이 말이. 이러면 더 큰 마왕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안 되는 사람들은 공부하지 말아라. 여범연화 자격이 있는 자들만 여범연화 공부를 하거라. 여범연화는 불안일경에서 이미 보살도가 얘기가 나옵니다. 벌써 모범연화를 공부하는 분들은 보살도에 들어왔습니다. 보살도에 들어왔어요. 보살도는 보살도 입문자 보살도 성취의 보살 보살 마하살 보살도 완성자 보살도 완성자가 누구냐? 아로따라 삼막 삼보리 경계에 들어선 부처님 불법 일치된 완전한 깨달음의 부처를 이룬 분들이 보살도 완성자. 그러면 여범연화에 들어온 분들은 이미 보살도에 입문을 했다. 여범연화에 들어온 분들을 호칭을 전부 다 보살이라고 해드립니다. 남자나 여자. 이러한 보살도 입문자들은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여범연화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공부를 안 따르게 되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왕치 힘 키우고 힘 자랑하는 데 써먹으려고 이 공부를 머리로서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자 보살도 입문자의 진정한 보살이 되어야 된다. 진정한 보살이 되는 자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보살도 입문자부터는 육바라밀 행을 하거라. 육바라밀 행을 하거라. 이거 행을 하지 않는 자들이 이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한순간에 마구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행 보시지에 인용
정지 선정 받냐 바람일 그 정도는 여범여나 공부하는 분들이 육바람일 잘 아시죠? 보살님들 잘 아세요? 그런 걸 다 늦게나마 거기에 대한 책을 보고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치는 육바람일 행위는 뭐라고 하는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보살도 입문자들은 자 보살도 입문자들은 막 육바라밀랭을 나눠놓고 쉽게 얘기를 합시다. 내사에 살아가는 일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집착.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마라. 집착은 욕망을 불러온다. 욕망에 의한 집착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집착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아도 지가 열심히 노력만 하고 일만 하게 되게 되면 결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안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일 때 하늘은 절대 밥 안 굶입니다. 괜히 돈 좀 더 벌어가지고 내 부동산 투기로 좀 더 벌이자 주식에다 더 벌자 하다가 다 망했지고 하는 거 많이 안 봅니까? 그게 다 집착에 의한 욕망에 의해서 그렇대. 대부분의 이 욕망에는 크게 나누면은 여자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이것이 제일 큽니다. 여기에 욕망에 휩싸이게 되게 되면은 여범연을 공부해봐야 마흔이밖에 안 됩니다. 마흔밖에 안 된다. 와 마왕을 마왕이라 합니다.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 착함인 선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 또는 악함을 바탕한 사람들 지 원래 본바탕 이 두 종류의 인간은 되어 있는데 욕망을 제어를 하면은 이 바탕이 오롯이 그대로 드러나지게 돼. 다스릴 줄로 합니다. 하나, 욕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착함인 맑고 투명한 바탕이 어두워져. 바탕이 전부 어두워져. 이건 더 어두워져. 이러면 막 마왕이야, 마왕. 보살이 마음을 맑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집착하고 욕망함으로써 마왕으로 돌아앉아버려. 마왕이 하는 짓이 뭡니까? 크게 날아가지고 여기에 달리고 있어.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강의를 해가지고 수많은 보살들을 만들어내놨어요. 그 보살들한테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집착하지 말거라. 이 집착은 파멸만 불러올 뿐이다. 집착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욕망에 끄달리지 말거라. 욕망을 제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가르쳐가 보냈는데 이걸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었대. 한 명도 없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여러분들 자각이라는 얘기 배우셨지요? 자각. 용어야. 한 시간에 용어. 이건 전체를 얘기를 다 하고 내가 들어갈게요. 스스로 깨닫는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에서라도. 스스로 깨닫는데 뭐를 스스로 깨달으러 갔네?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부처 이루려고 그러는 것들면은 한정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무엇을 자각하라 그러는 것인데 이것들마저 아는 사람들이 별반 없다 그러는 이 자체가 이것도 모르면서 자각하거라. 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게 독각중들이 하는 노래 이 말이야. 자각하라. 스스로 깨달아. 뭐를 스스로 깨달아라 했냐? 보살도 입문자 여범연화를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정확하게 이 자각해가지고 깨달아야 될 한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육신 내면에 여러분들의 본래의 주인공이 들어앉아 있다. 본신이 본신이 또 하나의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여러분 하나가 심장 아래 딱 버티고 앉아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로 성의 삼식궁이다. 누누이 내가 설명을 했어. 이것이 쉽게 말하는 영혼이다. 영혼. 네 영혼이 육신의 주인공이지 육신의 영혼이 주인공이 아니다. 네 영혼이 네 심장에 턱 버티고 앉아있다. 이거를 깨뜨려 볼 줄 알아라. 스스로가 볼 줄 알아라. 볼 줄 알고 대화를 할 줄도 알아.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육신은 따로 놀고 가만히 놔두면 말이죠. 영혼은 영혼대로 따로 놀고 바깥에 나가. 내 육신 여기 있는 동안 영혼은 돌아다니면서 마왕이 되면 온갖 마구니 짓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스리지 못했던 자가 지금까지 강의 들은 자들이 전부 다 지금 무관지옥하고 뒷걸로 사라지고 없어. 빈 껍데기만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몇 사람들이 있어. 내가 적어보고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절대 나의 부하 내동아 너희가 포살이 되었으면 그대로의 말금을 유지를 해가지고 반야바라밀다의 의지를 해야 된다. 그럼 너가 떠나면 다 끝이 나게 된다. 모든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절대 부안내동하지 마. 안 하는 방법. 하루에 한 시간은 간음 참회 기도를 해라. 와 간음 참회 기도를 하라 그러느냐? 이 세상이 전태 마군이 세상인데 거기서 오롯이 자기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길은 가늠참의 길 이거밖에. 또 동물로 얘기해. 이 말로 자기도 몰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거짓말도 하면 하게 되고 지도 몰래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몰래 의식적으로 짓는 경우도 있고
문을 요만큼 요 문 들었다. 까만 비. 내일 요만큼 문 들었다. 며칠 안 가면 이 전부 다 시큼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 백번 와가고 강의 들은 것은 마치 법령이 되어가지고 지가 보살의 법령을 가지고 보살의 신통기를 부려야 되는데 마왕 법령이 되어가지고 마왕 신통령을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은 사람 다 그래가지고 무관지역하고 티끌로 다 살아야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 역신 들고 강의 듣는다고 꼬박꼬박 오늘 찾아오고 여기 강의 들어오고 있더라. 기도 안 차는 일이야. 하나 이것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어. 네 스스로의 네 내면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네 생명을, 네 영혼의 생명을 거듭고 살리고 하는 것은 너가 지금 전부 다 티끌로 돌아가고 육신 버리면은 너는 고체의 진화의 길로 걸어야 돼. 내가 얼만큼 경고를 냈는데 이 미련을 우습게 보고 말이지. 생명력 없는 고체의 진화의 길로 걸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대들 보고 인간으로 태어나기까지가 오늘날 육신 가지고 너희들이 이리 오기까지가 백억 년이 걸렸는데 어찌 한순간에 이걸 포기를 하려느냐. 마지막 보살도 성취의 보살을 해가지고 너희가 보살이 됐는데 보살이 무슨 욕망에 집착할 일이 있느냐. 절대 하지 말거라. 깨끗이 살려라. 주어진 환경에 그대로 살다가 반야바라밀다의 의지가 떠나게 되기 때문에 너는 모든 걸 얻을 수 없다.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 마왕들이 와가지고 부추기니까 지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마왕이 내면에 들어와가지고 지 내면에 들어와 막 꼬득입니다. 달콤한 얘기 마왕들은 꼭 사탕을 던지죠. 그걸 들어보니 맞거든. 막 마음짓 하고 돌아다니고 연수원에 들어와가 연암이기고 말이지. 이 연수원 정복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후천우주 천상을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맛에 전부 다 여기 뒤 들어와가지고 연암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천벌을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식인 건 나. 하나, 이제 묘범연화경을 새로 강의를 했을 때, 서생의 묘범연화경 강의가 누구 강의냐? 초장이 빠졌어. 미륵부처의 강의다! 미륵부처의 강의 법을 받으면은, 보살도 성지 보살 이루는 거는, 어렵지 않는 것이 그렇게 보살이 되었을 때 보살로서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육바라밀다 행위다. 그거는 하지 않으면 욕망에 집착을 하게 되게 되면 한순간에 마구니로 돌아앉아가지고 마의 짓을 하면 소생인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간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세요. 저 다죽순 그 이 길을 알아야 될 것인데 마왕 되려고 여기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앞으로 오지 말고 마왕 짓 하고자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은 인터넷에도 공부를 하지 마세요. 묘범연화 공부는 최후적인 이 공부가 묘범연화 공부를
지금 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껍데기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껍데기 인간. 지금 지 영혼도 티끌로 돌아간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어? 껍데기만. 와, 공부한다고 신용에 잡고 말이죠. 이런 분들 많습니다. 몇 번 경고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 얘기 또 나옵니다. 이 나라 독각들도 전부 껍데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 안에 있는 내면은 전부 다 티끌로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이야. 하늘의 법을 우습게 보다가는 그런 꼬라지를 당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요번 연화를 공부하는 자세는 부처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라. 마음으로 따라라. 굳게 부처님을 믿고. 쉽게 얘기를 하면 집착하지 마라. 집착은 욕망을 불러올 뿐이다. 이 욕망은 파멸만 불러올 뿐이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전부 다 마의 힘으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한두 사람 괴롭힐 것 같으면 여러 수백 수천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묘법 연화를 공부를 하지 마라. 그래서 묘법 연화를 공부하는 자세는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씩은 가름 참여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야 조금 쌓였던 다음날 아침에 참여기도 하면 여보 관세음부사님 상 없애준다. 아시겠습니까? 또 쌓이면은 또 없애준다. 또 쌓이면 다음날 또 없애준다. 말하면 유지하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어요. 간음 참여기도. 간음 참여기도도 지심으로 해야지 근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